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음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라는 것은 보통 뭐 y는 x 이런 식으로 어떤 좌변과 우변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음함수의 경우는 무엇이다? 좌변이나 우변의 어떤 y랑 x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모두 몰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y 플러스 x는 0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? 한쪽 변에 모두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.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. 그런 음함수를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 보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는 f-implici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. f-implici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 xy를 모두 이제 모수로 취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. 자,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아까 이제 제가 설정한 그 함수, 그 함수에 따라서 무엇이다? 이런 식의 어떤 함수 그래프, 음함수입니다. 정확히는 음함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도출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